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 협의회가 어제 공식 발족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동일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정부 기관들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급급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관계 당국도 사정 당국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결국 일선 담당자만 처벌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봤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후진국형 인재 되풀이로 피해자가 됐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합동분향소 운영기간 한 달 연장, 수사과정 공유 등 6가지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남은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방법 보완. 유가족 협의회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는 충분했는지 지적했고, 침수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공개 등 일부 유가족의 요구사항도 함께 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력 부족으로 합동분향소를 오는 29일까지 사흘 반 더 운영하기로 하고 유가족 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수습 종합 지원반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